아, 일단 경기 모의 경기는 좀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좋다고 생각하고,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역전을 거의 한 상황에서 다시 좀 역전을 당한 게 조금 많이 아쉽지 않나, 네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도 이 경기가 생각이 좀 많이 났는데, 초반에 사고가 좀 많이 나고, 다시 또 중후반에 좀 상대 노린수들 잘 체크하면서 역전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, 그 타이밍에 못 끝낸 게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많이 분합니다. 2세트요? 네, 2세트. 아, 2세트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고가 많이 났는데, 그래도 그 이후에 좀 교정각도 잘 보고 상대 노림수도 좀잘 캐치해서 좀 역전각까지 간게좀 잘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. 그 외에 좀 콜된 부분에서 좀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쪽에서는 조금 안 좋지 않았나. 근데 이 게임은 사실 저희가 이겨야 되는 경기가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, 이 경기 같은 경우. 네. 네, 역전각은 아니었고 역전이었어요. 근데 그런 와중에서 저희가 오히려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좀더 급하다라는 걸좀 인지하면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, 오히려 저희가 좀 이제 많이 유리해져서 어떻게든 빨리 좀 끝내려다고 하다 보니까 조급함도 좀 느껴지고, 그런 부분에서 좀 판단 실수도 많이 나와서 역전된 건데 다시 역전당한 것 같습니다. 팀 상태가 전체적으로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, 사실 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쪽인 것 같아요. 최근에는 또 사실 연습 과정이 나쁘지 않았던 게 맞기도 하고요. 그래도 조금씩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건좀 체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, 선수들이 뭐 오늘 졌다고 조금 이렇게 뭐 기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, 항상 얘기하는 게좀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팀, 그런 팀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던 대로 열심히 하고 저도 뭐 열심히 해야 되고, 그런 게 종합적으로 잘 되다 보면 좀 승수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,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썸머 때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수들이 지금 하던 대로 꾸준히 열심히 하면 끝은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확실히 연패를 했을 때 저희 경기력이나 뭐 마인드라고 하죠.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이 더 성장한 게 맞는데, 그 와중에서도 뭐 지금 당장 2세트 같은 경우만 봐도 아직 확실히 부족한 부분은 눈에 보여서, 이런 부분은 계속 확실히 고쳐 나가되 잘하는 건 계속 유지해야지 뭐 서머나 다음 경기나 이런 것들 다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확인보다는 오늘도 사실 확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, 오늘 1경기 같은 경우도 저희도 픽이 좀안 했던 픽 위주로 많이 뽑았거든요. 1경기 좀 시도를 해본 건데, 어떻게 보면 그런 거보다는 좀더 이제 좀 팀적으로 잘 맞고, 개개인 좀 이제 실수하는 게 사실 좀 비슷하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도 좀 많이 고치고, 뱀픽 같은 경우도 준비를 더 잘해야 되겠다,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. 네. 네, 확실히 저희가 관중들이 그런 롤파크에 오실 수 있었을 때 저희가 많이 연패를 했었어서, 이제 저희가 좀 흐름 타서 좀 이겼을 때 팬분들이 계셨으면 더 훨씬 좋았겠지만, 또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, 또 지금 무관중인데 확실히 저희가 경기장에 들어올 때마다 팬분들이 주신 에너지들이 되게 큰 힘이 돼서 그런 건데, 그런 게좀 없는 게 되게 좀 아쉬웠거나 조금 그런 것 같아요. 아, 뭐 항상 하듯이 뭐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감사하고, 선수들이 뭐 기죽지 말고 열심히 계속 꾸준하게 달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예. 네, 오늘 뭐 감독님 말씀처럼 기는 안 좋은데 너무 분해가지고, 이제 그런 부분 감정을 잘 살려서 다음 경기 열심히 준비해서 깔끔하게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